오늘 국회 앞에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9월 1일 20대 국회가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늘 여당과 야당 대표들이 시정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방금 전에 또 추미애 대표가 발언을 마쳤습니다. 사드 배치 군사적으로도 무용지물이고 중러와 협력적 관계도 어렵게 하는 문제 있는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사드 배치 특위 구성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에서는 오늘 국회가 이번 국회에서, 20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9월에 사드 배치 이 모든 문제들, 타당성, 효용성, 절차적 문제들 검토하고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드러내는 특위를 구성하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하주희 변호사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님이신 하주희 변호사님으로부터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가 개원하면서 사드가 집중 이슈가 된 굉장히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드를 왜 논의를 안 했냐라는 매우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장을 점거하고 결국 사회권을 넘기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방호실 직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자신들은 국회의원은 원래 행정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을 별도의 헌법 기관으로 두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자신이 그 자체를 실현하고 행정부가 하는 일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국회의원을 삼권 분립 체제하에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원래 헌법적 존재 의의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오늘 그 국회의장의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한 행위는 자승자박을 한 행위죠. 앞으로 행정부 일을 추인하는 그런 것만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특히 사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국회와 사전 논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의 원리상 국민들의 동의를 안 받아야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국회라는 기관을 둔 것이죠. 국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군사 안보적으로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이미 외교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중러 이 정상회담들의 모든 의제가 거의 사드 아니었습니까? 이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외교적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많은 것을 걸고 있는 문제임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식이 뭐든지 이것은 반드시 국회랑 논의를 해야 하죠. 사전에. 그건 당연히 나오십니다. 그리고 사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헌법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형식이 뭐 조약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의 주권의 제약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돈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거고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고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문제를 완전히 넘는 것입니다. 사드는 그 자체가 MD입니다.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미국 MD고 그것이 하는 일은 한반도 방위를 넘고 새로운 작전 구역과 탐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미국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만 그 사드는 북한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다 이런 이 논리에 안 맞는 문헌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들을 하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헌법 법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새로운 군대, 외국 군대의 주둔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국회의원이 원래 이런 걸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원점에서 과연 우리 국익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는지 군사적 효용성은 있는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국회에서 사전에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논의 틀이 되든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도 좋고 무엇이든지 간에 국회가 반드시 논의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회가 행정부 하는 일 추임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권 분립의 목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국회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수하여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그 국회가 동의하지 않고 국회가 논의하지 않은 것을 정부가 결정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 사드 배치 문제점을 어떻게 드러내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 발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회에서 발언을 했었는데요. 연설을 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진보연대 이준혁 조직국장에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받은 사회진보연대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우리가 기자회견하러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하고 특위를 구성하라 이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과연 이 국회가 정말 제대로 논의에 나설까 하는 걱정부터 듭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말로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호남과의 연대를 주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모든 사안에서 같이 아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읍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현 대표는 그냥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고 야당 또는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시민사회와는 전혀 대화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드에 관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어제 이정현 대표가 사드에 대해서 한 말 몇 마디를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철저하게 북핵 방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한 대안으로서 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최상의 핵 방어 체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 여기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을 포함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특히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은 대단히 낮다. 수없이 많이 얘기해왔습니다. 북측이 핵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이유도 없거니와 고각 발사를 하더라도 사드로는 막을 수 없다.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아닌 정말 중국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수없이 전달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전혀 듣지 않고 단지 사드가 최고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정현 대표는 사드 배치는 순전히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촉발된 사안이다. 이 점을 우리 모두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수없이 비판해온 바입니다. 북측이,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해온 것은 대체 언제부터였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대화를 위해서 마련되었던 6자회담, 그 모든 것이 대화와 신뢰의 틀이 붕괴된 이후로 북한의 핵무장은 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장을 단지 그들이 핵실험한다, 미사일 실험한다 라고만 비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언제나, 특히나 6자회담 당시에 남한과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그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깬 나쁜 놈은 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더 이상 얼마나 더 말을 해야 합니까? 정말 지겹기가 그지없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 수타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드를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악무한적인 군비 경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군사 위협을 줄여나가고 서로의 평화를 도모하자, 시민사회에서 대체 언제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제시해온 우리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태도만 일관하는 새누리당이 있는 이 국회에서 과연 이 사드 관련한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설사 사드에 대한 대화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은 그냥 자신들의 사드 배치 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할 뿐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 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답을 결정하고, 새누리당은 답을 처음부터 결정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정부의, 국방부의 결정을 그냥 추인하는 그러한 단순한 신불국회가 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에 분노하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드 특위 구성하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사드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드 배치밖에 대안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요목조목 잘 발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경찰이 경고방송을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그 헌법이 기초로 하고 있는 UN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이런 불법 시위라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도 UN 전문가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거 없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 세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 철회 국회가 나서라. 일방적 졸속적 사드 배치 강행 제어하기 위해 국회 특위 즉각 구성하라. 네, 민주당 얘기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무책임한 태도 규탄한다. 저 민주당은 사드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네,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찰은요, 민주노총이 뭐 하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 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G20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북핵 문제와 5천만 국민의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신다고, 잠이 안 오신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그런데 사실은 5천만이 지금 잠을 못 들고 있습니다. 5천만이 잠을 못 자겠어요. 이 망국적인 국정 운영과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것이 수도 없이 제한되었고 그 해법까지도 사실은 없다고 국회에서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언론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이 동북아를 둘러싼 우리들의 지형과 현재의 지형이 조건이 100년 전과 같다고 하는 105년 전에 나라가 팔리게 되고 강대국에 의해서 이런 조건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주권을 지키고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실은 그건 국가가 해야 될 몫이고 국가의 위험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대다 포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해서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고 일단 국회 얘기 먼저 하면 국회가 사드 관련된 특위를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한 당도 특위에 사람을 내지 않고 있고 이른바 집권 여당은 오히려 사드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제1야당이라고 하는 더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내년에 혹시라도 집권을 꿈꾸는지는 모르겠는데 종북으로 몰릴까봐 사드 반대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한심한 꼴들을 저희가 봅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적 요구는 당당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와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걸 요구한 것에 야당이 그리고 3당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현재 사드 문제 관련된 국회가 좋아하는 절차를 따지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의 결정을 철회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이미 사드는 아시는 대로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고 그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미당국이 스스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그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도 안보를 지켜낼 수도 평화를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 이미 여러 차례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사드 배치 핵심인 레이더를 배치함으로 해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드가 배치되고 있고 여기에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도 평화도 생명도 모두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드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리고 미국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MZ체계에 한국이 발을 들여놓는 것이고 사드를 통해서 동북아의 신냉전에 우리 모두 섣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 그것을 정부가 결정한 것 한미당국의 이런 강요에 대해서 저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만든 레이온사가 이미 홍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사드 레이더 그 자체는 MD의 부속물이고 한국이 미일 한미일 동맹체계 미사일 동맹체계에 들어가고 MD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남한 방어에 어떤 효용성도 없는 사드를 통해서 모든 군사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전달함으로 해서 사실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저희들은 반대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저희 전국 행동은 8월 18일 100여 개가 넘는 소속 단체 전체는 2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여전히 분단 조건에서 안보를 내세우면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바꾸는 이런 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국민 모두가 사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압도적인 여론을 만드는 대중운동 그리고 그 힘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결국에는 사드 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운동을 하겠고 지금 이미 정부가 보여준 대로 성주에서 또 재산부지를 얘기하는 건 그것이 갖고 있는 타당성이나 결정과정 자체가 졸속이었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성주 주민들의 요구, 김천의 요구 그리고 국민 전체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드 철회를 위해서 국회 압박을 포함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국회 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드 배치 철회
국회가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회의 역할 좀 더 촉구하는 문제점 발언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 천주교 인권위 강은주 활동가와 평화를 만든 여성의 상임대표 안김정혜 대표님 두 분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특위 구성에 나서라. 20대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갑작스런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제3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도 가중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사드 배치를 위해 정부가 유포하고 있는 거짓 주장들을 검증하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길이가 짧고 산악지형이 많아 북한 미사일 방어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는 미 국방부와 의회 보고서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방식으로 사드의 요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능력은 실전에서 검증된 바도 없습니다. 이번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되었듯이 주변국들도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려는 핵심 이유가 사드 레이더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지 추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직접 운용할 사드 레이더는 미국 MD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고안되었습니다.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 MD 구축의 일환이라는 것은 2013년 스케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의 한반도 MD 이행 전략이 진행 중이며 그 3단계가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 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만 부인할 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주변 국가들은 사드 한국 배치를 미국과 일본 미사일 방어 체계의 참여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로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강화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문제의 근원인 한반도 핵 갈등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첨단 요격 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주지하다시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리고 단체들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외면했을 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것입니다. 사드의 대북 방어 효용성에 대해 신앙처럼 믿기를 강요하는 정부의 억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성산포대를 최적지라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제3후보지를 검토한다며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제3후보지 검토는 타당성 검증도 사전평가도 없이 졸속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음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론 분열이라며 입막음하거나 애국심을 앞세웁니다. 존재할 수 없는 외부 세력 운운하며 지역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저항을 무력화하려 합니다. 사드 배치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것을 기대하며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원 3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국회를 철저히 외면한 채 사드 배치를 결정했음에도 국회는 정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도 정부의 억지 주장과 무성의한 답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읊으며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태도 못지않게 개탄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야 3당이 합의한 사드 투기 구성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회 이후 추미애 신임 대표가 약속한 사드 반대 당론 결정을 또다시 미루는 등 사드가 쟁점이 되는 것을 극구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사드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물론 즉각 국회 사드 특위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 배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치 지역 주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안도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정치, 군사,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반드시 그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 따져 묻고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주장대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군사적 대결과 위협을 중단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입니다. 더 이상 정부에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사드 철회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을 비롯하여 미국 MD 참여,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독립적 환경 영향 평가, 비용 규모와 분담 주체,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 등을 처음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16년 9월 6일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 네, 지난 7월 13일 정부가 성주 사드 배치 결정을 한 지난 50일, 60일 되는 기간 동안 확실해진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의 타당성 계속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고 더 이상 정부에는 맡겨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런 목소리를 국회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 세 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 부추기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는 필요 없다. 국회는 사드 철회 나서라! 일방적, 졸속적 사드 배치 묵과할 수 없다. 국회는 특위 즉각 구성하라. 전략적 모호성, 무책임한 태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철회 당론으로 채택하라.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